게임 TV. 잠시 쉬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은 리그 오브 레전드 클럽 시리즈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두 번째 경기도 흥미진진해야 할 텐데 말이죠. 그렇죠. 어차피 저희 관전 포인트는 재수를 하느냐 못하느냐. 그렇죠. 예. 재수를 하느냐 아니면 다른 진로로 이제 다른 챔피언으로 변경을 하느냐. 취직을 하느냐. 네. 예. 뭐 여러 가지 있으니까요. 네. 예. 코그모가 다시 한번 나오느냐. 코그모는 이제 받쳐주는 챔피언들이 네. 잘해줘야 좋은 챔피언이거든요. 물론 코그모를 하는 사람의 이제 피지컬도 중요하겠지만 네. 어떻게 잘 받쳐주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팔다리들을 이제 뱀픽 단계에서 좀 잘 잘라내면 네. 코모는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AWE팀이 잘 풀어낼 수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이번 경기를 통해서 보여줬었죠. 네. 네. 참 잘 때린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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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알겠습니다. 자. 자, 이전 경기를 살짝 복기를 해보면 네. 저희의 끔찍한 이데스까지는 이데스네 드립 이후에 계속해서 데스가 나왔죠. 코그모가. 그렇죠. 예. 아, 그게 확실히 물론 좀 안일하긴 했는데 네. 확실히 이제 1편 선수와 그 1편 선수를 필두로 하는 이제 바텀듀오랑 정글러가 네. 코그모를 잘 후벼 파면서 네. 잘 팠어요, 되게. 네. 예. 코모 이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이제 아예 박살을 냈고 네. 그 이후에 이제 미드에서도 오리아나를 계속 괴롭히면서 그렇죠. 버틸 수 있는 힘을 꺾었죠. 네. 또 바로 앞에서 한타가 좀 결정적이었던 것 그렇죠. 같아요. 예. 그때 딱 이제 타릭을 먼저 죽이고 시작하면서 바라 선수가 물론 죽긴 했지만 죽기 직전에 딱 코그모한테 거의 이제 반 정도의 데미지를 한 번에 딱 넣어주면서 네. 코그모가 이제 그때 잘 하긴 했지만 확실히 이제 몸집 차이가 너무 성장 나다 차이가 보니, 있었고 네. 네. 그래서 결국에는 AWE팀이 승리를 가져갔는데 자 RVS 네. 사실 이 RVS팀이 처음 올라와서 저희가 선수를 잘 모르잖아요. 네. 네. 근데 지금까지에 놓고 보면 그 원딜 키우기 조합 이외에 어떤 모습이 있을지도 기대가 되지만 그렇죠. 혹시 이번에는 AWE가 네. 본인들이 흡수를 해서 우리가 코그모를 사용하면서 박살을 내버리는 혹시 그런 그림 그럴 수도 있겠죠? 일단 한번 그러면 뱀픽에서 네. 보시죠. 네. 알 수 있겠죠. 네, 뱀픽 보러 가시죠. 자 RVS 3팀 대 AWE팀의 두 번째 경기. RVS가 이번 경기를 잡아내지 못한다면 AWE가 그대로 우승 잡아낸다면 다시 한번 3경기까지 갈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거겠죠. 라칸벤. 자, 라칸을 벤에 놓고 제이스를 계속해서 벤. 자, 제이스를 벤을 했다. RVS 라칸벤까지는 이해할 수 있는데. 자, 하잖아요. 알리스타. 또 알리스타. 기대가 되죠. 이 팀 같은 경우에는 뱀픽이 신드라. 신드라 잘하더라. 쉔. AWE는 뱀픽 바꿀 필요 없거든요. 네. 쉔. 그렇죠. 이번엔 여기서 어떤 챔피언을 하냐가 문제겠지만 저는 그냥 쓰레쉬를 배나는 게 좋아 보이긴 하거든요. 특히나 이 클럽 시리즈에서 약간은 여포 같은 느낌이 있어요. 쓰레쉬가 거의 필승 카드예요. 거의. 네. 배냈죠. 쓰레쉬. 네. 역시 오승주 뱀픽의 달인이었습니다. 시나리오는 시나리오 작가까지는 안되지만 그래도 뱀픽은 그리고 카타리나 카타리나를 계속 변하네요. 자 한번 더 제수 칼리스타로 칼리로 가자. 제수 취직하자. 네, 보통 그냥 안정적인 길이 있는데 왜 수능 대박을 노리냐. 야, 그렇죠. 그렇죠. 수능했어요. 예. 수능 포기했어요. 네, 포기했습니다. 트리스타나 알리스타. 네. 가겠죠? 아니면 무난하게 우리가 코그모 헤이틀린 뽑아도 되고요. 트리스타나 여기서 이제 똑같이 타릭 해도 되고요. 드라움.
변수 혹시 스택전으로 가서 브라운 막 세주안이 칼리스타 또 뭐 있죠? 스택이? 베인? 브라운 그라가스 또 하겠죠? 네 저쪽에 이제 알리스타와 그라가스를 동시에 주면 게임이 굉장히 좀 불편해지기 때문에 네 여기서 그라가스를 뺏어보지 않을까 싶네요. 아니면 게임을 빠르게 가져올 거면 렉사이 정도나 일단 마오카이 먹고 마오카이 마오카이 보니까 초가스 좋죠. 그렇죠. 네. 네. 무난한 뱀픽이죠. 그럼 이러고 이제 정글러 두 개 배나면 되거든요. 그냥 AWE는 우리가 먼저 뽑으니까 네. 그리고 마오카이 정글러 못 돌리게 자 과연 현재 트리스타나와 초가스 그리고 알리스타까지 나온 상황에서 그라가스 밴 자, RVS는 렉사이를 밴해줍니다. 네. 세주안이도 밴하나요 혹시? 자르바 이쪽에서 세주안이 앨리스 그걸 뭐할래? 물어보고 있어요. 챔프폭 어디까지 되니? 어디까지 알아보고 왔니? 이런 거거든요. 이즈 나오나요? 아, 세주안이죠 그렇죠. 뺏어오나요? 세주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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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오카이를 정글로 쓸 수도 있긴 한데 네 제가 볼 땐 그냥 정글로 쓰는 게 나을 것 같긴 해요. 근데 그러면 지금 조합이 좀 애매한 것 같거든요. 탑 밑에 뭘 놔도 묘하죠. 중간에서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할 챔피언이 없어요. 자 그래서 아싸리 자크가 나을 것 같긴 한데 저는 딱 봐도 케인 야 케인 케인을 그냥 혹시 탑으로? 탑 케인? 혹시 가능성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삼성 갤럭시 눌러 선수가 탑이거든요? 그렇죠 케인 탑 케인이 진짜 저런 탱커들 상대로 진짜 좋거든요. 네 드디어 한번 약을 저희가 직접 경험을 하는 것인지 오리아나 RVS 타카 선수의 오리아나 픽이 됐습니다. 바라선수 코르키? 무난하게 보여줬던 코르키를 할지 아니면 여기서 탈리아? 로 이제 조금 루시안으로 완전 세게 박살내버리겠다. 네. 내가 완전 박살낼 수 있겠다. 찍어 눌러줄 수 있다. 그쵸? 이거 괜찮은데요 조합이. 자 루시안, 세주안이, 초가스, 트리스타나, 알리스타 달려 갑니다. 단단하네요. AWE 팀 같은 경우 너무 단단하고. 그쵸? 저기에 코고모가 들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긴 하지만 그러면 네. 라인전이 조금 더 힘들었을 거니까 일단 트리스타나 알리스타로 이제 라인전 무난하게 가져가지고 네. 그 앞에 어깨 형님들이 이제 4명이 아이고 저 장벽을 피하기가 그러니까요. 케인은 정글로 사용을 하는 것 같고요. 케인은 정글 네 자 그래서 탑 마오카이 미드 오리아나 정글 케인 칼리스타와 브라움 AWE 같은 경우에는 초가스가 탑이겠죠. 네. 초가스 탑에 정글 세조안이 미드갈리오 트리스타나와 알리스타 이런 식으로 될 것 같습니다. 케인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에 따라 조금 달라질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케인이 어디를 갱 간다고 해도 잡을 수 있는 라인이 딱히 보이진 않거든요. 바텀 정도? 바텀 정도. 근데 이게 바텀을 잘 각이 잘 나올지 지금 케인이 제가 볼 때는 지금 성장형 케인을 할 것 같은데 지금 조합상 네. 네네 성장형 케인에 아니면 그림자 케인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림자 케인으로 네. 네. 자 그러면 현재까지 케인이 나온 상황 케인이 활약하는 그림을 꽤 많이 보긴 했었거든요. 그렇죠. 나올 때마다 아무것도 못하고 지는 케인은 아닙니다. 그렇죠. 많은 다 네. 다르킨 케인이긴 했지만 네. 아무리 봐도 다르킨이 더 좋아 보여요. 왜냐면 이제 CC도 있고, 네, 네. 피도 쭉쭉 많이 차고 그렇기 때문에 네. 과연 케인이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해줘야 되거든요 지금. 네. 왜냐면 또 무난히 또 이제 어깨 형님들 크고 트리스타나 크면 이기기 힘들어요. 이제 칼리스타가 하루 종일 총 그 창 꽂아봤자 네. 안 죽어요 어깨 형님들은. 그렇죠. 네. 이게 약간 여리여리한 친구들은 창을 네. 꽂는 느낌인데 단단한 친구들한테는 이쑤시개 꽂는 그렇죠, 느낌이거든요. 이쑤시개. 네. 하루 종일 이쑤시개 꽂아도 이제 안 아프거든요. 그렇죠. 네. 이거 뽑아봤자 뭐가 아프겠어 이쑤시개 그렇죠. 뽑는데. 네. 자 저희가 경기를 들어가면 그렇죠. 다시 살아날 수도 있어요. 지금 저희가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too much talking.
네. 예, 말을 너무 많이 해서 네. 약간 입과 뇌에 약간 씻고 과부하가 그렇죠. 약간 걸려서 살짝 이제 재부팅 한 다음에 네. 이제 다시 이제 게임 시작하면 그럼 저희 재부팅 한번 해볼까요? 띵띵띵띵 디디링 프리토킹 이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아마 다음에 해요. 다음에 할까요? 예, 여기가 이 자리가 네. 그리고 시청자들의 눈이 그렇죠. 굉장히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이 네. 만들어요 사람을. 예. 그렇죠. 저도 일반 이런 데 가가지고 이런 거 안 하거든요. 저도 그 재부팅까지는 안 하거든요. 어느 정도는 하는데 예. 사석에서도 네네네네네. 재부팅 띵띵띵 이런 거 안 하거든요. 방금 하신 거 같아. 아, 안 하는데 와 하실 줄은 진짜 몰랐어요. 아... 이게 3분 딜레이가 사람을 이렇게 만드네요. 네, 이게 3분이 처음에는 3분인데 네. 3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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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분이 모이면 12분이거든요. 야, 야, 이 기쁨은 나누고 고통은 덜어야 되는데. 그렇죠. 저희가 이제 결승 1경기까지 3분 딜레이는 잘 넘어갔던 것 같은데. 네네. 굉장히 오늘 스무스했어요. 그런데 결승 많았고. 1경기가 너무 네. 저희 혼을 다 빼는 경기가 나와가지고. 네. 원래 고3을 바라보는. 그쵸. 이 묻 시청자분들의 마음과 네. 비슷하지 않았을까? 지금 네. 아마 이 뭐야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설마 고3 여러분들은 없겠죠? 공부하고 있어야죠. 왜 없죠? 9월 봐야죠. 9월을 안 보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럴 수 예, 있죠. 예. 네. 아 왜냐면은 9월이 9월 모의고사가 나에게 전부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수능이 전부죠. 네, 수능이 전부잖아요. 그렇죠. 네. 9월 모의고사 뭐 그냥 이렇게 싹 밀어놓고 네, 클럽 시리즈 정말 재밌는 클럽 보고. 시리즈 한번 딱 본 다음에 네. 재충전의 시간 가지고 시간. 나도 프로 하고. 게이머가 되겠다 하고 이제 롤을 하러 가면 그렇죠. 예. 네. 저도 고3 때 참 공부 열심히 했는데 네. 아니죠. 저는 안 했죠. 생각해보니까 저는 고2 때 열심히 했어요. 아, 고2 때? 그렇죠. 고3 때는요? 놀았죠.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네. 네. 저는 고2 때는 정말 잘했어요. 한 그렇죠. 학년에서라도 TOP를 먹어봤다 그런 게 좋은 TOP 정도는 아니고 살짝 그 살짝 아래 TOP보다 OP, 아래? OP OP? 네. TOP보다 네. 아래? 네. 네. 아! 드디어 네. 경기를 보러 갈 수 있게 됐네요. 경기 보러 가시죠. 감사합니다. 네. 자, RVS 3팀 대 AWE 팀의 두 번째 경기 시작이 됐습니다. 블루 팀의 RVS 3팀 그리고 레드 팀의 AWE입니다.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충전하고 그렇죠. 기분 좋게 화이팅. 네. 아이템이 똑같아요, 지금. 똑같죠. 데칼 쿠만입니다. 하나 바뀌었네요. 칼리스타가 와드를 박았습니다. 네. 자, 이런 거 하나하나 세심하게 자 이거 혹시 들어오지 않을까 해서 여기서 대기. 왜냐면 전판이 들어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한번 역으로 노려보자. 근데 그걸 알고 이제 AW 팀은 안 들어가죠? 네. 저 정글이 케인과 세주안이 케인과 세주안이라고 한다면은 어떤 식으로 플레이를 해야 될까요? 케인이 아마 세주안이를 계속 카정을 들어가려고 할 거예요. 특히 칼라브리 쪽으로. 걸렸어요. 칼라브리 쪽으로 들어가려고 할 건데. 네. 그것을 이제 막을 수 있냐 없냐는 미드 라인전에 따라 다르거든요. 근데 미드 라인전이 오리아나 대 갈리오 구도가 잘하는 사람이 주도권을 잡아요. 잘하는 네, 사람이 잡는다. 잘하는 사람이 조금 더 오리아나와 갈리오의 라인전 구도를 더 조금이라도 더잘 알고 있는 사람. 네. 그 사람이 이기거든요. 결국에는 더블 더블리시 일명 황제리시 네, 케인이 이제 칼라 솔로 칼라블리가 굉장히 빠르다 보니까 네. 이런 식으로 네. 정말 빠르죠. 네, 엄청 빨라요. 네. 거의 세상에서 제일 빠르죠. 이렇게 그냥 혼자서 먹고 체력 채우고 오고 톡톡 때리고 여진탕 펀치 터뜨리고 혼자서 잡고 그렇죠? 세전에는 이제 블루를 먹었는데 블루를 네. 먹고 이제 도커비를 치고 있었는데 케인은 레드 먹고 먹었어요. 네. 네. 엄청 빠르죠. 자, 케인이기에 할 수 있는 플레이 보여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한 대 더 때리고 들기와 오 좋습니다. 네. 확실히 알리스타가 1렙에 아무것도 못한다는 걸 잘 노리고 있어요. 네. 자, 더 잘하는 쪽이 케인에게 주도권을 가져들 수 있는데 그렇죠. 블루 사냥하면서 케인은 벌써 3캠프 먹고 이제 4캠프 네. 여기는 아직 이제 3캠프 다 먹어갑니다. 네. 아직 다 먹지도 못했어요. 힘들어요.
허덕입니다. 바텀도 꽤나 세게 당하고 있죠. 와우. 일변 선수가 전판에도 아니 4강 경기 때도 그랬는데 네. 알리스타도 라인전을 굉장히 잘 해줬거든요. 물론 이제 서툴러 선수가 굉장히 잘 도와주기도 했지만 네. 이번엔 과연 들어갑니다. 공중차로 한번 확인해 보고 오 스킬 활용 길교 칼레브리 먹고 있죠. 칼레브리 네. 레드를 그냥, 먹고 있는데 그냥 칼레브리를 먹었어요. 네. 벌써 먹었어요. 네 먹고 바로 미드 바로 미드 찌르는데 그렇지만 거기까지 네. 마무리까지 툭툭 스턴 맞았고 야, 깔끔한 일교왕. 내가 코그모만 잘하는 줄 알았니? 케인은 계속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네 무리가 없죠. 네 전라인 나름 미드는 살짝 들간 잠깐 실패했네요. 네 전라인 대책 해주고 있고 그리고 일단 정글 상성상에서 초반에 정글 차이가 너무 많이 정글링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네. 그냥 들어갑니다. 이렇게 질견 해주면 안 좋아요. 아파요 세수관이. 아파요 질견 해주면 괜히 패시브만 빨리 찹니다. 자 미드에서는 계속 잘해주는데 네. 이제는 갈리오가 만화가 없기 때문에 그쵸? 맞는 역할밖에 못해요. 자 그래도 미드 체력점 뺨으로써 포션 서로 사용 다 했고요. 자 딜교환 오 이거는 살짝 위험하죠. 이거, 네 브라운만 미드라고 이건 알리스타도 위험해요. 알리스타도 네. 어 그 점프하고 이거 탈진하면서 역시 터뜨리면 살죠. 자 회복하고 한대 때리고 한대 때리고 이거는 사형 선고 같은 느낌인데 넌 이미 죽어있다. 살 것 같은데 살 것 같은데 아, 아 이거 안 갔으면 살 것 같은 살 것 같았는데 안쪽으로 밀어내고 어 이거는 역주행 분노의 역주행. 나는 아직 살고 싶다. 그렇지만 세주환이가 한입만 한입만을 살 것 같은데요 성공을 사나요? 야. 이무빙으로 살아요? 이렇게 뺑뺑 도니까 이게 데미지가 네 아 이게 살았을 것 같은데 아 포기한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스킬을 묻히고 평타를 안 때렸거든요. 네 좋은 모습 보여주다가 한타가 갑자기 바텀 쪽에서 자기들만의 리그에서 패배를 했어요. RVS가 일단 CS 손실을 그렇게 크진 않아요. 네 저런 거 케인이 몰래 경험치 다 먹어야 되는데 바쁘죠. 네 일단 집을 가는 모습. 네 지금 CS 차이가 정글 쪽에서 어? 36개 36개 8개 대 44개는 좀 신기한데요. 근데 돈체는 300원밖에 안 나. 뭐죠 이게? 이게 좀 칼날부리랑 이제 골렘을 다 먹었기 때문에 작은 것도 다 먹고 네 뻥튀기 CS가 좀 있죠. 이제 경신 차이가 좀 많이 나겠죠 정글끼리. 그래서 5레벨 대 4레벨 이거 먹어도 5레벨이 안 되죠. 네. 그에 반해서 6레벨 바라보고 있고요. 하나 더 먹으면 6레벨 될 거예요 이제. 네. 그렇죠? 거의 이제 80% 정도 찼기 때문에 90% 정도 와드에 칼날부리가 나올 때가 됐으니까 그렇죠. 이제 칼날부리 먹으러 케인 정글의 핵심이 상대 칼날부리를 계속 먹는 거거든요. 어 이런 거 근데 아이고 꽤 먹었어요. 네. 약간 108 누누 108 카정 누누 같은 그쵸? 느낌으로 원래 칼레브리 저런 조금 카정 위주의 플레이 챔피언을 할 때는 어 이런 이거 약간 위험했어요. 네. 이러면 알리스타가 위험해졌어요. 방패 잘 들어줘야죠. 방패 엄청 그렇죠. 잘 들었고요. 많이 아플 텐데요. 꽤 아프죠 이거. 한 대가 딜계산이 살짝 모자랐습니다. 네. 딱 한 대 그러니까 따라오죠. 네 세주환이 와도 안 될 것 같은데요. 알고 있어요. 알면서 그냥 계속 있는 거거든요. 아 전멸이 있어서 피노키오가 이렇게 또 전사 파이팅 이러니까 브라움 네. 앞으로 나가는 척하죠. 브라움이 네 브라움 죽을 수도 있어요. 영웅 출현 브라움이 그렇죠. 스턴 넣고 뒤쪽으로 빠질 수 있나요? 브라움은 앞 점프하고 앞점프. 들어가는데 잡고 뒷점프로 죽었고요. 트리스는 죽었고 네 자 톡 때리고 이러면은 겨우 트리스타나 하나 잡은 거거든요. 그렇죠? 약간 기묘합니다. 네, 게임이 기묘해요. 네.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득은 AWE. 네, 지금 기분 좋은 건 K만 기분 좋거든요. 네. 혼자서 CS 56개 제일 초가스보다는 좀 덜 먹었지만 거의 CS가 1등이에요, 거의. 네. 블루까지? 블루까지. 아직 오랩이잖아, 네. 너. 아니, 갈리오 이제 가는 거 알거든요. 스마이트 없어요, 근데. 그래서 세주환이만 있어, 세주환이만. 네. 세주환이를 잡겠다. 세주환이 잡아야죠. 그렇죠, 네, 세주환이를 때려서 잡아야죠. 충격파 쓰고, 이거는. 블루도 못 먹었어요, 블루도 못 먹었어요. 블루 먹고, 케인이 블루 먹고. 자, 케인 들어갈 만한데. 네.
아직 안 들어가죠? 아직 안 들어가. 좀 더 보면서 기다렸다가 공 이렇게 들어가서 회복 쓰고 마무리 안 돼요. 마무리 안 돼요. 안 죽었어요. 이러면 되는데 케인이 잡아내고 벽 타고 뒤쪽으로 빠져나갈 수 있나요? 자, 아 살았어요. 이걸 살았어요? 케인 좋습니다. 케인을 왜 썼는지 자 이거 타카가 탈리오 도발 3인 도발 정화로 풀고 살았어요. 근데 여기까지인가요? 어. 한대 때리고 여기까지 탈진 끌려서 데미지가 없는데 그럼 스턴 터졌고 아 이거 계속 케인이 들어간다고 케인이 아프다 안돼요 들어간다 케인이 와서 케인이 와서 케인이 전사 트리플 킬 갑자기 아니 크리스토나가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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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욕심을 너무 많이 부렸네요. 다음 이제 리플레이 나오면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저는 급박한 상황이어서 케인이 이제 블루랑 블루까지는 이해가 갔는데 그 이후에 세즈 환율 노린 것까지 이해가 갔거든요. 근데 딱 살아갔을 때 빠졌어야 네. 됐는데 네. 아 이게 트리스타나 앞점프에 조금 시선이 끌렸는지 전옥이 되어서 네, 블루까지 먹었거든요. 네. 그 이후에 이제 잘 피하고 오려나가 세즈 환율 잘 노렸어요. 잘 노려서 여기서 이제 케인 냅두고 이제 다 빠지면 되는데 케인 알아서 하라 하고 아하 여기서 다 빠져야 되는데 오리아나가 트리스나가 어? 괜히 이럴 때 스킬샷 괜히 맞춰가지고 네 아하 신발 도발 잘 피해갔는데 앞점프 앞점프 하니까 어? 우리 탈진이 있네? 되지 않나? 어? 우리 탈진이 있네? 다 들어가다가 그대로 전사 엉덩방아에 다 빵 오호. 어. 자 이런 거. 아니 지금 5킬 트타거든요. 그렇죠. 5킬 트리스타나 본인의 전성기를 알아서 잘 땡기고 있어요 트리스타나가. 툭 레벨 차이도 나서 싸우기 너무나도 부담스러운 상황. CS 받아 먹어야 되죠. RBS 팀이 패기는 좋은데 확실히. 어 이거 미드 어 이거 위험해요. 그렇죠. 아 수천 연계 너무 CC 연계가 아름다워서 갈리오랑 세즈 아니면 한 궁 맞으면 그냥 5초 동안 가만히 있어. 자 이루가 어, 이거 앞으로 브라운 이제 아이고, 방패를 뒤로 들었어요. 방패를 뒤로 들긴 했는데 이러면 점프 한번 더 하면 영웅 출현 점프로 빠져나오겠죠. 점프 점프 한번 더 한번 더 우리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괜찮아 들어가 들어가 똑 때리고 똑 때리고 똑 때리고 죽었지만 세즈 아니 난 한 점 못 먹었고 네. 위에서 이제 초가스를 잡긴 했지만 피해가 너무 크죠. 네. 지금 RVS 팀에서 기분 좋은 거 케인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믿을 건 케인뿐인데 바텀이 네. 잘못했어요 지금. RVS 로열 로드의 꿈이 향로도 기대하기 힘든 RBS 팀이거든요. 이번 판은 조금 정글 생각이랑 네. 그 미드라이너가 좀 정글 생각을 좀 더 해야 될 것 같고 이거 탑에서 어떻게 죽었는지 그냥 케인이 너무 세요. 네, 그냥 케인이 강해서 그렇죠. 대자리 마수도 네. 끝자락에 걸려서 궁을 쓰면 또 패시브가 초기화되기 때문에 네 하하. 케인이 변하는 모습을 보고 싶네요. 네, 변하긴 할 건데. 아, 2레벨 차이. 저렇게 그냥 서 있는 것만 해도 굉장히 네. 위압감이. 아무것도 못해요, 오리아나가. 아까 전판부터. CS 차이도 6개 가량 나고 있고 바텀 쪽에서는 그래도 CS는 잘 먹고 있거든요. 라이너들이 우리 팀 정글이랑 상대 팀 정글을 항상 생각하면서 이거 그냥 와, 이거 그냥 걸어버리죠. 같이 어차피 세즈 안에 오고 있고 네 그냥 때려도 된다. 와 아. 그냥 브라움을 잡아버렸어요. 브라움을 터뜨렸어요. 그러니까 다리킨이 오는데 네, 세즈 안이 다리킨 띄웠고요. 다리킨 강하긴 한데 이거 절대형도 잡을 수 있나요? 채워주고 네 1패를 잡았는데 더블 돌면 그 뒤로 야 케인이 아드 케인 아 트리사나 살아가요. 세즈환이가 케인이 확 때리면서 미니언 엄청 많아요. 맞추고 AWE 정말 파괴적인 경기력. 케인이 진짜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긴 했는데 확실히 네. 아직 트리사가 딜이 없어요. 몰락한 왕의 검 1코어도 안 나온 상황이라. 아 그래서 글로벌 골드가 벌써 5천 골드가 납니다. 위기의 RVS 다시 보시죠. 그냥 들어가요. 네.
뭐 칼리가 살짝 앞으로 나오면 그냥 들어가요. 그리고 방패든 그냥 브라움을 깨부셔요. 케인이 네. 다르킨을 버렸기 때문에 네. 확실히 유지력이 엄청 좋거든요. 강하고 네. 네, 이런 식으로 뒤쪽으로 빠져서 궁극기로 잡았고 여기서도 아슬아슬 했거든요. W를 띄워주고 근데 여기서 칼리스 타고 아이고 딜이 없어요. 딜이 스턴 스택으로 쌓여서 많이 맞고 힐 맞추면서 전사. 아 이거 정말 전판보다 더 힘든데요 이 네. 게임이 총체적 난국인데요. 방금 싸우면 갈리오가 합류하지도 않은 싸움이었는데 네 무한의 대금 벌써 나왔어요. 13분에 8킬이니까 8킬. 네. 나 웬만하면 전설인 편이야 같은 느낌인데 그쵸? 투타가 8킬. 와 보고 있지만 보고 있는 것도 알고 있죠. 자 칼리스타를 그래도 키워야 됩니다. 평생 다이브 가게. 평생 다이브 가 이런 식으로 네. 잘 피했죠. 하지만 다음번에는 피하기 힘들어요. 뒤쪽으로 물러나면 타워는요? 타워는 어떻게 지킬 겁니까? 내가 있으니까 왔어요. 메이커가 와서 지킬 수 있어요. 호랑 궁 있어요. 자 봐야 되는데 쓰고 세즈완이를 노리는데 너무 단단하고 충격파가 괜찮긴 한데 다들 너무 단단해. 어깨 형님들 사이에서 트리스라 건져다 프리딩 가려고 흑방 맞았고 계속 때립니다. 계속 때려요. 스턴도 들어갔고 갈려 전달 있어요. 살아남기 힘들어요. 자 이거 케이. 마나 없는데 케이. 와 이거 살아가요? 이거 살아요? 트리스라 이게 살아요? 말도 안 돼요. 이거 어떡합니까? 그래 속박 걸려서 서툴러가 서툴러 살아요. 원그룹 빅폭 정말로 아무도 안 죽어요. 케인도 살았어요. 점프 한 대 살았어. 와, 와. 다 살아요. 갈리오만 죽었어요. 갈리오만 이 싸움에서 갈리오만 죽었어요. 갈리오는 그냥 1대1 케냥 영혼의 1대1 하다가 죽은 거거든요. 와. 근데 나머지 4명 어그로 핑콩이 네. 와 이거는 AWE 자, 큰 트리스타나 있으면 그냥 우리를 무시하지 말아라 이런 거 같은데요 지금. 정말 깔끔했는데요. 이퍼 15분에 이퍼 저거 이제 그냥 탱커고 뭐고 그쵸. 툭 맞으면 여기서 이제 세즈완의 누린 판단이 네 나빠요. 아니 뭘 하도 나빠요. 트리스타나가 아니라면 지금 트리스타나를 죽일 수 없다면 답이 없는 상황이었는데 뭐 아무것도 없죠. 칼리스타 인제 왔는데 이거 또 때렸는데 저게 안 죽어요. 살짝 칼리스타가 잘 못 끈 것도 있긴 하지만 아까부터 한 틱이 살짝 모자라게 계산하고 있거든요. 네. 견적이 정말 약간 그래서 딱 두 대만 맞아도 안 죽는 거 알고 그 옆에서 알리스타가 타고선 한번 터뜨려주고요. 야 센스도 정말 길게 싸웠는데 갈리오 한 명만 죽고 에이스를 만들어냅니다. 글로벌 골드 아까 본전면 아까 네 봤죠? 네 조금 더 느끼 1편 여긴 같은 편이네. 소가스 아이고 떴어요. 아나빠요. 여기 분명히 너네지랑 아니거든 하고 얘기하고 있을 거거든요. RVS가 트리스타나 아 이거 스턴 연계되고 탁탁 올라가고 충격파 다 점프하고 전설의 출현 앞점프 계속해요. 앞점프 신난다. 계속 때린다 그냥 데미지가 와 삼성 갤럭시 눌러도 어쩔 수가 없나요. 데미지 툭 때리고 마무리 12킬. 야, 이게 게임이 와 지금 앞도적... 바론이 안 나와서 못 치는 거예요. 16분이거든요 바론 먹고 싶을 텐데 네 협곡이라도 먹어야죠 뭐. 이 어깨 형님들이 이거는 무슨 뭐 우물에 들어가 있어도 다이브 되겠는데요. 뭐 꿈에 나옵니다. 그쵸. 이런 조합은 꿈에 나와요. 아니 이런 조합할 때 원딜 진짜 재밌죠. 방금 전령은 알리스터가 먹고 네 이거 초가스 뭐 하루 계속 때리면 총 아니 이거 창 한 40개 꼽아야겠는데요. 네 꽂고 있죠. 이거 오히려 칼리스타가 꼬치구이를 하려다가 괴물에게 잡혀 먹혔습니다. 데미지가 챔피언에게도 거의 600, 700가량 들어가기 때문에
칼리스타가 아직 몰락한 앨범이 안 나와서 지금 해야죠 지금 네 그렇죠? 지금입니다 지금 해야죠. 지금이에요 지금이라도 해야 돼요 그런데 갈리오 잡아야죠 피코? 갈리오 갈리오가 단단 도발 잘 피했고 갈리오 단단해요 자 따라 들어갑니다 4대2 아직까지 헬프는 없는데 알리스타를 희생하겠다 소고기라도 소고기 맛있죠 소고기를 챙겨갑니다 아 어? 그렇죠? 어 이거 왜냐면 네. 이번엔 아까랑 느낌이 다르거든요 뒤에 트리스타가 아, 있어서 빨리 와줘야죠 아, 아. 아이고 도망쳐 아, 적중률 트리스타가 또 점프하고 툭툭 때리고 툭툭 때리고 야망출현 케인 공 잘 쓰긴 했어요 네 그런데 스택이 앞으로 들어가면서 그대로 했죠. 전사 너만 킬 먹냐 이러면서 다들 킬 먹고 있습니다 글로벌 골드는 어느새 1만 골드를 넘어선 상황 아직 18분 30초거든요 추격팍 당하고 한정이 저게 안 죽어요 또 자꾸 저렇게 안 죽거든요 체력 이만큼 남아서 이거 이제 무서워서 못 덤벼요 칼리스탄 1코어도 안 떴는데 트리스탄은 지금은 3코어 나와요 저 아이템이 고속연사포로 바뀌는 순간 2대1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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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 체력으로 온다고요, 트리스나가? 트리스나? 어, 트리스나님? 그쵸? 예? 네? 이거 아니었죠? 이거 좀 오버였죠? 어? 어? 분위기? 아, 근데 이거 초가스가 죽고, 얌얌. 그 다음에 오리아나. 너무 유리하니까. 트리스나가 메인이. 네. 트리스나는 에이스가 아닙니다. 아니었습니다. AW 에이스는 어깨 형님이었습니다. 오, 죽었죠? 아, 박치기. 잡아주는 편이야 웃어주고 있죠 뭐, 트리스타라가 안 때려도 지금 어깨형님들이 너무 잘 커서 어깨형님들이 근육만 키운 게 아니라 이거 근력운동도 했어 지금 이게 그렇죠. 뭐야 격투기도 했어 네. 때리니까 애들이 폭풍 녹습니다 지금 알리스타가 전령 꺼내서 네 알리스타가 전령을 꺼내서 핫 무다 한 번 더 할 수 있죠 한 번 더 야뽀 뽑아찍기 톡 하지만 레드팀은 AWE는 탑 2차까지 아 이거 어떻게 하죠? 옆에서 후발 가능했고요 저 지금 마오카이가 나무인 척했죠 자 바로 오늘 칠 것 같으니까 그냥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냥 이니시 걸든 뭐 한타를 하든 상관없을 것 같은데 갈리오는 지금까지 그래도 아 브라움이 살살 아 브라움 살살 녹는다 앞점프 툭툭 치고 아이템 야, 차이가 너무 심해서 한 열정의 것만 하나 더 왔어도 이겼을 것 같은데 아. 케인은 미리 바로 네. 스트라를 준비하고 있어요. 네. 미리. 자 삼성 갤럭시 눌러가. 시야 좀 펼쳐줘야죠. 눌러. 자. 네. 오 그냥. 이것은 바로 스트를 위한 제모리일 뿐이다. 네. 소가스. 자 이거 있어요. 마오카이도 살살. 마살녹. 바이. 툭툭 때리면 아프거든요. 약간 긴장감이 없는 자 그래도 어그로 핑퐁 좋고요 그렇죠. 자 지금 케인 포식이 돌아버렸어요 너무 늦게 해가지고 아 케인 도망가야 돼요 케인 도망가야 걸렸어요. 돼요 그런데 케인 걸렸어요 어서와 네 벽이 빠져서 초가스가 체력이 많이 달긴 했는데 들어가보나요? 아 잔이네요 어디로 와 너무 잔이네요 아 바론까지 어? 정신승리 지금 바텀 듀오들 데스가 솔랭이었으면은 솔로랭크 게임이었으면 이걸 진작에 써렌치고 나갔을 게임이거든요 그쵸. 그런데 이게 경기다 보니까 대회다 보니까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버티다 보면은 정말 신락 같은 이건 정말 엄대엄이라고 할 수 없는 그쵸. 거의 99대 1 정도로 기운 것 같긴 한데 네네. 혹시 모르죠 예. 트리스타나가 한 8번 정도 죽으면 되겠네요 급발진 그러니까 6번 더 죽으면 네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런 각이 나올까요 자 케인 아 이거 GC 연계가 그냥 아
미안할 지경이에요. 어, 제가 막 멀미가 날 것 같아요. 네. 스카이 콩콩 똥똥 타면서. 글로벌 골드는 이미 차이를 일일이 열거하는 거가 의미가 없는 상황까지 온 것 같고요. 13,000 골드 막 들어갑니다. 어, 그래도 아프긴 하거든요. 트리스타나가 맞으면 아프긴 한데 체력이 많이 찼어요. 네. 이쪽에서 칼리스타나랑 칼리스타랑 트리스타나랑 1대1 트리스타나가 그냥 터트려버렸고요. 기다리고 있다가 앞점프 뚝뚝 때린다. 타카 이거 나 펜타킬 주면 안 되냐? 펜타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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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타킬. 아 실패. 네, 네. 자 케인이 앞으로 들어와서 최선을 다해서 야, 오 더블킬. 케인 강해요. 엄청 강해요. 너네 딜 없지 않니? 들고. 이러면서 지금 때리는 거거든요. 나 꽤 센데? 나 꽤 센데? 어 이거 트리플킬? 허드락킬?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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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윽! 어! 아, 마무리 역경한데 힘들죠. 아무리 잘 컸어도 이건 좀 힘들었죠. 자 탑 억제기까지 밀어내려고 하는 AWE 칼리스타가 나오긴 하는데 브라움도 함께 있긴 한데 글쎄요 누가 데미지가 달죠? 어? 어? 그냥 버리고 갔어요. 근데 이번에는 몰락하는 관검이 나와서 군까지 조금은 때려볼만 하죠. 근데 영웅 출현 아직 없는데 초가 너무 오래 버티는데 초가 스파이를 둘 다 떴어요. 얌얌얌얌얌얌얌얌. 데미지가 아직 가고 일도 없는데. 네. 할리오 안 죽었고요. 할리가 한 초가스 먹방하고 집에 갔고요. 할리가 한 이렇게 꽂아야 초가스 죽을 것 같거든요. 아하. 아이고 너무하네요 이거. 어허 이거 참 아 아예 못 밀어나게. 네 더불어 그냥 못 가게. 아 그냥 거의 학살이네요. 네. 학살 이거는 약간 KDA 관리하는 느낌이죠. 그쵸. 띄우고 삼성 갤럭시 눌러 그냥 업경들이 뭐 타워는 네. 신경 쓰지도 않아요. 이 초가스가 전설인데 말 다 했죠. 앞점프 계속합니다. 오, 잡아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같이 잡으려고 저거. 와 더블킬 터졌어요. 그냥 우물에서 터졌어요. 아니 그냥 초고스 피차고 있어요 워머그 때문에. 네 풀피에요 풀피. 잔인합니다 AWE. 아 결승전이 이렇게 끝이 나나요. 조금 힘들어 보이긴 하죠. 네 계속해서 킬하려고 이렇게 경기 마무리됩니다. GG. 하하 AWE 팀이 오랜만에 결승전에 올라와서 그쵸. 우승 트로피를 가져가네요. 네. 아 RBS 3팀 컨셉 뚜렷하고 그쵸. 잘해서 기대를 했었는데 네. 아, 좀 더 강했습니다 AWE가. 확실히 이제 컨셉이 이제 4강 때부터 좀 확실히 파헤되다 보니까 네. 똑같은 조합을 해도 이제 AWE팀이 이제 파헤하면 똑같은 조합으로 이겨버림으로써 네네네네. 이제 완전히 꼬였죠. 네. 뭐 어떻게 하기가 좀 힘든 상황이었죠. 네. 네.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인터뷰를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네. AWE의 어떤 선수가 인터뷰를 할지 그렇죠. 네. 아마 1편 선수가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1편 선수가. 네. 네. 자, 1편 설장한 선수랑 인터뷰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자, 오랜만에 4강 진출하고 결승 올라와서 우승까지 하셨는데 소감이 어떠십니까? 쉽게 올라온 것 같아요 이번에는. 어, 상대적으로 좀 쉬웠다. 네 이번엔 좀 쉬웠던 것 같아요. 확실히 저번에는 나라팀한테 네. 조금 고배를 마셨는데 그 나라팀을 잡고 온 RVS 3팀을 이겼잖아요. 그렇죠. 네. 어 저번에는 정글러로 나오셨잖아요. 네. 네 정글러로 나오게 된 그 이유 계기가 있나요? 정글 하던 내가 갑자기 하기가 싫다고 해버려갖고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정글을 갔어요. 아 팀이 마음에 안 들어서? 아니 그게 아니라 아, 그게 아니라 그 뭐냐 솔랭이 더 좋다 자기는. 아하. 그쵸 이거 대회할 시간에 솔랭 한 6판을 할 수 있는데 예 네, 이거 할 시간에 상금보다 방송에서 돈 번다고 자기는. 아 더 땡길 수 있으니까. 네 더 땡길 수 있다고. 아 되게 현실적인 친구네요. 아, 프로에 그렇게
연이어 아 뭐라 말 당황해서 말도 안 나. 네. 그렇게 뜻이 없으신 분이셨나 봐요. 네, 그냥 방송만 하는 네. 한다고 해서 아무 생각 없이. 네, 그죠. 그래도 본래 포지션인 서포터로 돌아오자마자 바로 살아나면서 AWE를 우승까지 네. 이뤄냈어요. 야도란 선수를 밀어내고 이번에 다시 멤버 교체가 되면서 이제 일편 선수가 나왔잖아요. 네네. 네네. 야도란 선수는 어떻게 됐나요? 지금 있어요, 같이. 아, 어? 합수? 아니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디스코드 방에 같이 마이크 디스코드에 같이 있다. 아, 네. 그럼 상금은 이제 똑같이 나누는 건가요? 네, 나누죠 당연히. 아, 팀이야. 팀이야. 괜히 팀이 아, 아니야. 예. 네. 보통 이제 승리의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출전했기 때문에 그냥 이겼죠. 아, 보통 클럽 시리즈 출연해서 인터뷰하면 네. 보통 이런 스타일인가? 아니 근데 그 네. 저번에 그 킹과 제네럴 홀스 팀은 되게 겸손했거든요. 예. 겸손했는데. 겸손했는데. 아 괜찮아요. 근데 네, 그럴 수 있어요. 오히려 이런 네. 트래시 토킹이 그렇죠. 더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게임에서 좀 궁금한 게 있는데 그 LBS 팀이 그 4강 때도 그렇고 이제 코그모 아주 수능 메타 수능 메타를 했잖아요. 네. 근데 4강 때는 그 똑같은 조합을 뽑아 거의 비슷한 조합을 뽑았는데 못 들었어요. 그 조합을. 칼리스타 네, 슬래시 엘리스로. 근데 본인 팀은 해냈단 말이에요. AW 팀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했나요? 그냥 솔직히 경기를 봤을 때 네. 바텀이 좀 실수를 많이 하길래 네. 그냥 그 뭐냐 브로콜리 팀은 계속 오더가 갈리는 듯한 느낌. 네. 근데 오더가 자신 있었기 때문에 그냥 네. 저 조합을 해도. 그래서 아니, AW 저도... 팀의 오더가 누구였다고요? 저 제가 합니다 그냥. 그렇죠. 아, 그냥 다 한다. 네, 내가 플레이 메이킹부터 오더까지 다 하기 때문에 네. 이길 수 있었다. 그렇죠. 그리고 뭐냐 쓰레시를 살려주면 네. 그냥 피창에서부터 1경기는 이겼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나 1편에게 쓰레시를 네. 넘겨줘. 1편 쓰레시는 굉장히 네. 명품이니까 네. 네. 유명하거든요. 알아주는 편이죠. 네. 네. 그래서 아. 그냥 이겼다고 생각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질 네. 수가 없었습니다. 아 그럼 이 경기는 마음가짐이 좋기 때문에 네. 이 경기에는 네. 당연히 적팀이 쓰레시를 배난다고 생각했거든요. 네. 근데 1픽으로 칼리스타를 가져가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알리를 갖고 가고 이것도 이겼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아. 이 또한 이겼다. 칼리를 먹었고 우리가 트리알리 먹으면 질 수가 없다. 네. 조합 자체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저기는 뽑아도 탱커 그 카운터 챔프인 브라운 뽑는데 저희는 네. 칼리가 딜을 못하는 조합 4탱커 그렇죠. 어깨 형님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죽기만 할 수 있는 그런 조합을 옛날부터 연습해왔기 때문에 그렇죠. 네. 사실 이제 네. 조합에 따라서 이제 뱀픽 때도 칼리스타가 창을 한 100개는 꽂아야 이제 죽일 네네네네. 수 있다라는 조합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네, 니들 때려봐라. 이게 맞아 죽겠다 이런 그렇죠. 느낌이었거든요. 네, 그렇죠. 아, 근데 또 이제 목소리 톤이 굉장히 제가 딱 듣자마자 네. 업되어 있는 게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행복하다. 네. 네, 우승을 해서 행복하고 그렇다면은 그 저희가 아직 때문에? 1편 때문에 나 때문에 나 1편 때문에 네. 다른 팀원 선수들은 어떤 반응이던가요? 아 다행이다 이겼다. 아 이겨서 아, 다행이다. 다행이다. 아. 다른 팀원들은 아 다행이다 했는데 1편 선수는 내가 캐리했다. 내가 출전했는데. 하하호호 하면서 네. 쉽게 이겼다고 얘기했어요. 아 그렇다면은 이제 다음 주에 또 출전을 하시죠? 네. 그렇다면 다음 주에 다른 팀을 상대로 그리고 다음 주 어떻게 할 건지 각오 한번 들어보고 네, 인터뷰 슬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네. 좀 강한 팀이 몇 팀 더 들어온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뭐 힘들 것 같지만 그래도 가뿐하게 넘겨서 다시 우승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포부 좋아요. 그렇죠. 네. 다음엔 꼭 또 서포터로 네. 나와셨으면 합니다. 네. 네. 네 인터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우승 축하드립니다. 네. 아, 이 우승을 하고 나서 네. 이 밝은 목소리를 듣는 그렇죠.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인터뷰는 네. 좀 패기 있게 하고 어차피 실제로 볼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네. 어차피 저분들은 저희 얼굴을 보지만 그렇죠. 저희는 저분 얼굴을 못 보잖아요. 네. 프로가 되지 않는 이상. 네. 네. 어차피 욕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의 당찬 포부를 말하는 건데. 네. 내가 이 정도다. 네. 그렇죠. 말하는 게 어때서. 그러니까요. 그렇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승을 차지했고요. 1편 선수가 야도란 선수를 밀어내고
나왔다는 표현보다는 뭔가 좀 팀장격? 약간 그런 느낌 아닐까요? 그렇죠. 팀장? 예. 네. 팀장이니까. 예, 네, 팀장이니까. 네. 네, 오더도 좋은 편으로 이끌어 나가면서 지지 않을 것 같다라는 느낌을 계속 받았던 것 같아요. 네. 네. 자, 그러면 저희는 이제 랭킹과 함께 오늘 결과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AWE 1팀 우승. RVS 3팀은 아이고 올라갈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었죠. 그렇죠. 네. 로열로도 찍나 했는데 찍나 했지만 역시 무력하게 막혔어요. 네. 벽이 높았죠. 나라 팀을 이긴 표지는 쓸 일이 없었다. 딱 흑백 딱 되면서 그렇죠. 네. 네. 쓰이는 일이 없었다. 자, RVS 3팀 자, 그다음에 랭킹. 랭킹으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1등 탈환했어요. 네, KGJ씨. 어쨌든 점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죠. 네, 포인트 220포인트로 1등 탈환했고 나라 1팀이 210포인트, 브로콜리가 190포인트로 3위, AW가 140포인트. 이거 보세요. RVS 3팀은 참전 첫 주만에 50포인트를 먹었고 네. 이 다음 주 만약에 우승하잖아요. AWE 1팀을 꺾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올라갈 수 있어요. AWE 팀이 4강까지도 못 온다는 전제 하에. 네. 네. 그러면은 아직까지 이 지각 변동이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아래에 있는 솔팀도 몰라요. 몰라요. 솔팀도 1등하면 모르고. 딱 이 8위권까지는 혼돈이라 네. 상위권이 나중에 이제 계속 몇 주차까지 10주차 진행되겠지만. 네. 이제 후반기에 접어들수록 이제 순위 변동이 심해지겠죠, 점점? 그렇습니다. 치열한 순위 싸움과 1, 2, 3, 4위는 본인들의 순위를 결정짓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해야 되겠죠. 오늘 경기들도 가뿐했습니다. 네. 근데 늘 약간 네. 좀 이렇게 경기를 진행하고 나면 네. 마무리를 할 때쯤 되면 목이 네. 예. 약간 좀 두 갈래로 갈라져 있는 느낌이 나요, 자꾸. 아, 그런. 예. 목이 네. 가운데 뭐가 하나가 딱 막혀져 있고 소리가 이렇게 나는 느낌이 나요. 저는 예. 딱 끝날 때쯤 되면 네. 한 다섯 경기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네. 다음 주를 위해 저는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분들도 사신 해설이 말한 것을 기억할 겁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콜리 김정수, 도움 말씀의 사신 오승주 해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